안녕하세요. 오늘도 풍수지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풍수지리 관련 이야기를 했죠.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례와 묘지를 동시에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로 여러 해 근무하면서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풍수지리 관련 어마무시한 영향권 아래 속해 있던 장례 장묘가 순기능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 알고 보니 역기능, 나쁜 기능도 많았더라. 좋은 점도 50이요, 나쁜 점도 50이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저 개인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장묘 풍수예요. 오로지 풍수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형국 풍수니, 형공 풍수니, 형기 풍수니, 이기 풍수니, 아니면 수 풍수니, 기 풍수니,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 이야기가 황당무계 할수 있죠. 그럼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 우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과는 다르죠. 여러분들과 경험을 달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 점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늘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앞으로 펼쳐내고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내려면 오늘 주제를 분명하게 극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 장묘, 풍수 영역의 근본 핵심인 감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제가 유골 감흥으로 정했어요. 이 부분, 제가 정리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오로지 제 경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발표하고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어요. 그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저는 장례인이고 장묘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자신 속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장례를 진행하고 장묘를 진행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장례의 감흥 주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김진태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몸체가, 이 몸체가, 죽은 자의 몸이, 고인의 몸이, 시체가, 사체가 감흥의 주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장무에서의 감흥 주체는 몸체다. 라고 해서 몸체 감흥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몸체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몸체가 있어요. 고인이라고 하죠. 이 분이, 이 부분이 장례의식에서 핵심이다. 감흥 주체 1번이다. 이분 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지 된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나 명정 공포가 1번인가? 아니면 영정 사진을 높이 받들어서 모셨더니 영정이 1번이에요? 아니면 의패가 혹시 1번 아닌가요? 영정이 앞서가요? 의패가 앞서가요? 그들이 1번 아니겠어요? 라고 혹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아닙니다. 계속 설명드려 봅니다. 풍수에서의 감흥 주체는 당연히 유골입니다. 풍수지리의 근본 핵심이 동기 감흥이에요. 여기서 동기는 유골로부터
생산됩니다. 이걸로부터 발생해서 몸체로 향하고 상호간에 감응합니다. 이 뜻은 풍수에서의 근본은 유골이다. 동기 감응이라는 말과 유골 감응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유골이 묘지인으로서 실무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유골 감응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유골이라 하면 몸체와도 같은 거예요. 몸체와 유골이 다름이 아니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 주체나 장묘 주체나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불교를 볼게요. 불교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 장례까지, 유교 장례 포함해서 일반 장례까지 이를 이해하는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불교가 관혼상제가 없죠. 장례도 없고 제례도 없어요. 관례 혼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교 장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화두 감흥 부분, 불교의 감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의 감흥 주체가 뭐냐? 라고 하면 당연히 살이죠. 살인데 그럼 누구 살이냐? 부처님의 살이가 감흥 주체입니다.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몸체가 핵심인 거예요. 부처님의 몸체를 진살이라 하고 스님의 몸체를 성살이라 한다면, 굳이 구분한다면 성살이가 아니고요. 진살이를 감흥 주체라 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의 몸체이므로 이것 또한 유골 감흥이나 몸체 감흥 범주에 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또한 그 근본이 부처님의 몸체더라. 다름이 없더라. 다름이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런 근본들에 대한 상호 교감이 있어야지만 다음 이야기를 나눌 때 상호 간의 이해 정도에서 난해함이 없어질 줄 압니다. 다음으로 유교예요. 유교는 몸체가 아닐 수 있어요. 참 애매합니다. 유교의 사유체계에서 사실 내사란 없어요. 그럼에도 봉사는 합니다. 이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 4대 봉사를 했죠. 1대가 30년이라 한다면 4대니까 3, 4, 12, 120년이죠. 풍수에서 4대가 발복을 합니다. 1대가 30년이니까 4, 3, 12, 120년이죠. 똑같죠? 봉사기간이나 가문기간이나. 아, 묘지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대체적으로 묘지를 관리하느냐 해서 1대가 30년으로 보고요. 4대까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함께 갔습니다. 무엇을 함께? 3개 주체의 제도가 함께 갔어요. 봉사제도, 풍수제도, 묘제제도.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식이에요. 지금처럼 신식장례, 신식묘지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2001년 1월 13일인가쯤 돼요. 그 전에는 이렇게 갔어요. 유교도, 풍소도, 묘지도 같이 그렇게 갔어요. 그런 점에서 유구의 감흥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봉사다. 여기서 봉사라면 몸체, 유골, 사리가 대상이므로
이 또한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다음으로 무교로 살펴보겠습니다. 무교. 우리나라에 여타의 여러 개의 종교가 있죠. 그중에도 우리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부분. 여기도 우리들이라 하면 장례 장무인 입장에서의 우리들이라고 해본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식 체계나 풍수 체계, 종교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교에서의 가문 주체는 몸뚱이가 아니죠. 몸체가 아니죠. 무교인이 몸체를 담당했던 기관이 아니었죠. 몸체는 장례인이 담당했으므로 장례인, 풍수인 이런 분들이 담당했으므로 무교는 제2번을 2번의 가문 주체를 제1주체로 삼았어요. 여기서 제1번은 가문 주체에서 제1번은 몸체가 되고요. 제2번은 몸체를 감쌌던 옷입니다. 의류. 이걸 염이라 할수 있겠어요. 무교에서는 가문 주체가 염이입니다. 염이. 종교 용어로는 조상의, 조상옷, 조상옷이 가문 주체예요. 무불의식에서 무불의식의 조상 천두를 포함한 조상의식에서 조상옷은 가문 주체가 됩니다. 부자의식도 마찬가지죠. 조상의가 가문 주체가 되죠. 그것이 속옷이었던 겉옷이었던 가문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장묘의식에서, 장례의식에서, 입관의식에서 삼배염으로 염을 해서 보내드리죠. 그 다음에 무불천두에서 무교나 불교의 천두의식에서 우리가 담당했던 염의를 통한 가무의식을 합니다. 그것은 조상옷인데요. 조상옷은 염의가 삼배로 되어 있었으므로 삼배가 조상염의가 되죠. 이 부분 오늘날 불교식이 되었던 무교식이 되었던 조상의식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주류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연한 것은 삼배염의가 오늘날 종교의식의 조상의식에 주 가문 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고로 무교의 상징적 가문구로 함은 염이라 할수 있겠다. 조상옷이라 할수 있겠다. 조상옷은 몸체에 둘렀으므로 이 또한 같은 것이다. 본래 부처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진사리가 부처님의 몸체가 진사리예요. 구슬 같은 것이 본래는 사리가 아닌 거예요. 사리라 함은 부처님의 몸체 또는 요구를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구슬같이 생긴 것, 화장하거나 다비해서 나온 그렇게 영롱한 빛깔의 구슬, 이것이 본래 사리는 아닌 것이에요. 본래는 몸체 그 자체가 사리죠. 누구의 몸체? 부처님의 몸체. 그 다음이 부처님의 옷이고, 구두고, 안경이고, 가방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것이 사리가 되는 것처럼 무교에서는 몸뚱이가 몸이 없으므로 그 다음의 염의가 가문거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모두는 몸체가 제일 주체의 가문거가 되는 거죠. 주 가문구가 몸체이고, 그는 장묘가 되었던, 풍수가 되었던, 불교가 되었던, 유교가 되었던, 무교가 되었던, 같은 개념인 거죠. 이 부분,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장례 현장에서, 풍수 현장에서, 불교 현장에서,
유교 현장에서, 무교 현장에서 가끔은 헷갈리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장례 현장에서 최고 많이 헷갈려 합니다. 1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식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주로 담당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스님을 포함한 불교인의 다비 과정에 나온 유고를 성살이라고 해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구분하자면 이 부분은 불교의 주차라고 할수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몸체, 사리는 불교의 주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 가문 주체가 됩니다. 이건 인도로부터 대한민국, 일본까지 모든 나라가 공이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요구리 있으시죠? 이 요구를 장례 때는 몸체이지만 산소에 보시면 유골이죠. 이 유골이 풍수 영역에서는 가뭄의 주체죠. 여기에서 동기가 발생하여 풍수의 근본 이론이 됩니다. 풍수는 여기서 가뭄이 생산된다. 그러므로 이 가뭄이 생산적인 가뭄, 긍정적인 가뭄이냐, 부정적인 가뭄이냐에 따라서 부자도 되고, 가난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동네 이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논리예요. 이 이야기는 이 몸체가 근본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묘 파트나 풍수 파트, 불교 파트, 유교 파트, 무교 파트, 공이 같이 몸체가 가뭄이다. 그러나 몸체란 장례할 때만 존재하지, 사실 묘지로 가면 유골이 되는데 그 유골이 주체가 된다. 그러나 매장했을 때의 유골도 주체요. 화장했을 때의 사리도 주체가 된다. 그럼 고로 화장 유골도 가뭄의 주체요. 매장 유골도 가뭄의 주체다. 화장했던 매장했던 가뭄의 주체다. 관계없다. 화장했다고 가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당연히 열반하시고 화장하셨죠. 그럼에도 가뭄의 주체는 진사리다. 우리나라도 진사리는 탑에 모시고 승사리는 부두에 모시는 그런 다름들이 존재합니다. 부처님 사리 우리나라에도 있으시죠? 최고 존엄한 공간 보궁전에 모셔요. 최고 존엄한 탑 부처님 전, 불교 전, 가뭄 주체는 사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화장했던, 매장했던 관계없다. 그 몸체고 유골이 가뭄 주체다. 종교든 풍수든 의식이든 관계없다. 그 가뭄의 주체는 몸체고 유골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 진행하고픈 이야기들은 오늘 이 점이 전제되어야지 돼요. 이 점을 공감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진행하기가
하는 제 이야기에 상호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